카메라 좀 숨겨놓고 찍어야겠어.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전 입사 5년차 구매본부 물류운영팀의 김수정 대리입니다. 네, 저는 건축사업본부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13년차 된 심현규 차장입니다. 네, 3년차가 됐고요. 지금 글로벌 마케팅 본부에서 CIS 유럽 지역 담당하고 있는 장규 과장입니다. 입사 2년차 지금 본부 세워진게 일레나 사원입니다. 최초 여성 임원이 되자 이런 게 진짜 하고 싶었죠.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으로 국정원을 가려고 좀 준비를 하다가 제일 좋은 한국 회사 입사하기 회사를 이끌겠다 했었죠. 자소서가 있더라고요, 제 컴퓨터 파일에.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즘 말로 이렇게 좀 어그러진다고 할까요? 입사할 때는 현대건설 사장이 되겠다라는 각오로. 이거 다 잘라주세요. 과장님, 제발 잘라주세요.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어서 한국인 친구들과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목표를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을 잊은 것 같아요, 그 목표를. 아, 이게 내가 너무 허무맹랑한 생각이었고 이렇게 빨리 초심을 이룰 수 있구나. 10년 정도 지나고 회사 생활 하다 보니 그때 기억들이 많이 나더라고요.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? 회사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 뭐였는지, 지금의 내 모습이 중간 과정에 있는 건지 내가 잘 생각해보면 이룰 수 있는 목표들 언제든지 세울 수 있거든요. 앞으로 꿈은 내 부모님들, 제일 행복한 사람들. 엄마가 돼도 일하자? 저는 일하는 엄마들이 멋있었거든요.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게 목표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열심히 해야죠. 잘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겠죠. 목표를 잘 세우고 보고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100%는 못하더라도 50%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들진 않습니다. 좀 더 유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, 제 자신한테. 아, 조직에 부끄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런 생각으로 좀 일을 할 것 같아요. 아직도 하기에 너무너무 많습니다. 더 올라가고 생각해봅시다, 같이. 옛 생각도 나고 다시 한번 뭔가를 다짐하고 계획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, 기회만 한다면.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시오. 김수정 화이팅! 화이팅!